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타를 시작하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의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타를 지금 시작하라고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같이 이 미세먼지가 창고라는 이 시기에 가장 좋은 취미로 선생님 기타를 꼽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근데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악기들 중에 어쩌다가 기타를 시작하셨나요? 네, 처음에는 드럼을 치고 싶어갖고 싸구려 드럼을 하나 사달라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근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렇죠. 네. 칠 수 있는 공간이,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고, 뭐 조그만 거지만 그래도 시끄럽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 이런 거 칠 거 아니면 뽀로로 드럼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되게 시끄러운데. 그래서 하다 보고 이제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뮤직비디오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판 자켓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드러머에 관심이 많은데 드러머는 쫙 있고요. 그렇죠. 막 기타리스트들 막 이러고 있고.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아, 기타인가? 기타인가? 그래갖고 처음에 그 뭐 지금 뭐 말씀드려도 돼요. 삼익 기타, 삼익 일렉트릭 기타, 스트라토캐스터 카피품. 아, 그렇군요. 그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사다 주셨어요. 아, 네네. 그때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드럼을 치고 싶었으나 판 자켓을 봤을 때 드럼이 천대 받는 그 분위기를 깨닫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드럼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았던 게 라이브나 레코딩이나 굉장히 많은 드러머분들이 활동하시던 네. 시기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레코딩 세션이 거의 수요가 없다 보니까 네. 드러머분들이 참 뭐랄까 오랫동안 경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짜 예전에 네. 너무 많이 적어진 게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음악학원 그러면 동네 음악학원 그러면 타이어만 10개 갖다 놓고 다 이러고 있었는데 다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음악학원이 다 보컬이에요. 맞아요. 드럼에 대한 그 밴드를 해도 드럼 수요가 별로 없고 네. 막 그냥 뭐 어쿠스틱 듀오 같은 것만 만들어서 하다가 공연할 때 이제 뭐 잠깐 뭐 세션으로 만나고 이러는 경우가 요즘 더 많아서 네, 그래서 이 드러머로서 쭉 그렇게 악기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죠. 네. 그래서 음악적 재능이 많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악기로 가든지 간에 즐거운 음악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아무래도 현실적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만만한 악기가 기타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단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지 사실 재능 있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악기로 진출하셔서 아, 예. 계속해서 멋진 연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동네에 이렇게 전철역 앞에 선교 활동 나오신 이렇게 네네네네. 동네 저 교회에서 나오셨나요? 이게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나이가 지긋하신데 일렉트릭 기타를 치고 계세요. 저기서 네. 가까이 가는데 슬슬 가니까. 아, 이거 목사님 기타 좋은 거 사셨대. 아. 팬더 25주년 스트래토캐스터 애니버서리라고 아, 여기 써 있는 거. 네. 아, 야, 그거 저한테 파실래요? 막 이럴래다가. 그걸로 전도를. 아, 아 그러니까, 이거 또, 엄청나네요. 네. 색소폰하고 트럼본 부시는 할아버지가 또 있고 막 그 통기타 치시는 학생들하고 그러는데 아니 뭐 야, 그 참 보기 좋대요, 그거. 아, 야, 악기로 현혹을 해서 전도를.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떤 악기라도 좋으니까 네. 하나씩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악기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한 번씩 시작을 해보시고요. 네. 정말 고민하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만만한 기타로 일렉트릭 기타.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펜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험험 메이플 진짜 종류별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네. 아니 많이 남았어요. 아니 많이 남았어요. 네. 여러분들 끊임없는 세뇌가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기존 라인이 끝나고 시그니처 라인이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유 아주 정말 갈 길이 머네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이거 지겹다고 해서 이거 끝나면 또 다음 또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어차피 산 넘어 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해탈하시고 편안하게 네, 맥펜 플레이어의 세계에 잘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맥펜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험험 메이플 모델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텔레들 중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저희가 지금 이 맥펜의 플레이어 시리즈들을 보면서 좀 귀납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텔레보다 스트라토캐스터가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았고요. 그리고 메이플보다는 포페로가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우리 메이플 처음 요거 텔레캐스터 처음 했던 뭐 험험
그냥 일반 플레이어 텔레캐스 기본 모델을 봤을 때 8.5, 8.0이 나왔어요. 이게 어이. 메이플에다가 기본이었잖아요. 그거 같아요. 증권시장에서 아날리스트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그다음 멋있다. 이거.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딜레이 소리를 따라하지 않나 뭐. 지금 네. 거기서 이제 네. 기본 픽업에다 포페로 나왔을 때 9.0, 9.0으로 그렇습니다.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메이플인데 험버커로 갔을 때도 9.0, 9.0이 네. 나왔어요. 네. 그렇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험험 메이플의 경우에는 약간 요거보다 살짝 올라가는 느낌? 네, 8.5, 9.0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네. 지금 사실 예상되는 점수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네. 하지만 거의 지금 맥펜 플레이어 시리즈에선 거의 틀림이 없었거든요. 그게 예상치를 거의 빗나가지 않았었는데 이걸로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야 이거 뭐 파생 상품이 그거랑 똑같아요. 거의 노름에 가까워요. 아. 오를 것이냐 낮춰질 것 그렇죠. 냅떨어질 것이냐 그렇죠. 파생 상품 그러니까, 선물 옵션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선물 옵션을 스트라토캐스터 더 험싱험으로 놓고 아 네네네 이걸 파생 상품으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 우리 엉망진창이네요. 뭐, 네. 그 뭐 유튜브로 그거 뭐 얼마나 벌겠어요. 네, 저희가 네. 버즈빗 했는데 이제 네. 결국 파생 상품까지 손을 대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버스닥으로 저희 네 팬더 험험 메이플 스펙 살펴볼게요. 929,0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참 좋아요. 네, 메이플은 포페로에 비해서 다 5만 원씩 쌉니다. 네. 네, 멕시코 팬더 98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44+ 2mm 두께, 75mm 12플릿 뒤뚤레. 그리고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지판에 메이플. 네. 이게 통이죠? 통 메이플. 네, 통에 스컹크 라인이 네. 들어간 셋업입니다.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반지름이고요. 넥은 네, 메이플 모던 C쉐입 네. 세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머드 저기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네, 헤드머신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의 42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22 미디엄 점퍼 프릿이고요. 픽업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2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원 볼륨 원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6 세들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벤트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투어 처리도 되어 있고요. 네. 아이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한줄평을 또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험험을 먼저 볼게요. 험험은 선생님이 데킬라 선라이즈. 예. 저는 텔레에서도 포페로가 초강세 이렇게 예. 드렸었고요. 이번에 험험이 아닌 메이플에서 보면은 메이플은 선생님은 데이 오브 솔다도 저는 유저 친화적 텔레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요거의 중간의 느낌이 나오는 게 험험 메이플이어야 될 텐데요. 자, 무게 달아보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저 무게를 묵직하게 3.6일 썼어요. 6일 6이 왜 이렇게 지금 네. 네 지금 자꾸 10g 차이에서 당락이 막 결정되는 64! 야. 또 맞췄습니다. 아. 오늘은 웬일이죠? 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제가 2연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최근에 없는 일인데 네, 사운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도 그 떽떽거리는 소리는 없네요. 네, 그렇죠. 아예 풍성한 험버커 소리 잘 납니다. 맞아요. 밸런스가 좋아요. 괜찮네요. 밸런스. 네. 네. 이제 크런치 박스 팬더의 결정. 마샬 괜찮네요. 네. 마샬 생게인. 아, 괜찮을 것 같아.
좋아 좋아. 이건 우리의 그 상식의 영역 밖을 살짝 약간 벗어났어요. 네, 지금 약간 저희가 벗어났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귀납적인 추론에서 약간 예외적인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상을 벗어나는 파생상품.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들 평은 아주 재밌는 밸런스예요. 지금 우리가 이 험험 메이플을 하는 날에 저희가 최초로 했었던 맥 뱀플레이어 텔레캐스터 메이플. 기본 메이플. 네, 얄미우면서도 너무 좋은 팬더를 향한 내적 갈등이라는 네, 썸네일을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넌 항상 이런 식이야. 네, 이 썸네일을 보면서 네. 야, 최피디님도 약을 요새 거하게 빨고 있구나. 예, 예, 예.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무슨 네. 약 드세요? 네,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한줄평들이 많이 달렸어요. 윈스턴 저즐님은 이번에도 이렇게 야금야금 전통적 팬더 사운드를 포기해가는 팬더. 조풍엽기 토끼님은 채무증권의 서막. 네, 이렇게 시작했는데 네, ELS가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네, 어센신 클레트님은 이런 말씀해주셨어요. 갑자기 화가 나는 게 텔레로도 이렇게 사용 가능한 소리를 낼 수 있으면서도 빈티지를 고수했었던 팬더가 괘씸해지는 기분입니다. 비더쿠가 쓸 수 있는 텔레 이렇게 주셨고요. 그러네요. 좌스카 우피퍼님은 맥펜에서 대놓고 미펜 수요를 먹으려고 나온 신상. 네, 일랑님은 지름을 유도하는 팬더의 물타기. 효빵님은 옛것이 좋은겨 이렇게 주셨고요. 알케트리스님은 네. 다 밸런스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버즈빗도 재산이다 네. 뭐 이렇게 주셨고요. 저희가 그때 빚을 양산하는 프로그램 버즈빗 네. 이런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즈빗도 재산이야. 네, 이 중에 뭐 어떤 기억에 남는 한줄평 있으신가요? 다 기억에 남고 네. 다 좋은데 네. 뭐라고 할까요?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는 전 반대 의견입니다. 야금야금 갉아먹지는 않고 네네네. 물타기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물타기라는 그럼 그거 빼고 뭘 하나 설정해 주시죠. 네, 채무증권의 서막과 네 뭐 비더쿠가 쓸 수 있는 텔레. 비더쿠로 하죠. 비더쿠. 네, 비더쿠가 쓸 수 있는 텔레. 어세신 클래스님. 네, 되게 의미 있게 네. 또 같은 라인의 비슷한 모델 경쟁 모델에서 또 한 줄 평을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어세신 클래스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한 줄 평 어렵겠네요. 포페로가 아닌데 좋네요. 이거 참 희한하네.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함정이 그 특색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이게 그동안 좀 이 맥펜 플레이 시리즈하면서 메이플 체면 다 구긴 거를 지금 얘가 살리고 있는 거예요. 살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는 메이플의 역전 말로 옮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 말해도. 점수 드릴게요. 저는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맥펜플레이어 시리즈의 메이플 모델 중에서 가장 괜찮았어요. 네. 메이플로서는
몇 대 몇? 에이. 이건 좀 의외예요. 근데 의외예요. 파생상품에서 나 8.5쯤 네, 나올 줄 알았어요. 8.5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9도 조금 깎아도 9.3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괜찮았어요. 네.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지금 텔레에서 뭐 퍼페로가 계속 지금 좋았었고 그렇죠. 스트릿이 강세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플과 험버커라는 이 조합에 대해서 텔레로 왔을 때 우리가 약간 예상을 좀 잘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메이플의 저력을 보여주는 모델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퍼페로가 강세라서 아쉬우셨던 분들은 네, 이거 이 모델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기타 리뷰를 하는데 전력 분석을 해야 돼. 애널리스트가 많네요. 애널리스트가 많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어쨌든 예상과 달리 9점을 받았기 때문에 아 요새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다 이거야. 아 이거 9.5로 올리든가 해야지. 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저희도. 네. 연말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9.5로 올리죠. 아 이거 봐서 우리가 뭐 전체적인 평균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거 그렇죠. 괜찮죠. 예. 이걸 시장 조작이라고. 아 시장 조작이라고 그렇죠. 조작을 좀 애인같이 네. 또 하고 있죠. 작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작전주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